それぐらいですと状態としてはとてもいいものです。今までご覧になった中で最高級です。もっと他にありませんか？これ以外は海戦直前の船ばかりです。ではそれでもご覧になりますか？見せてください。どこですか？이거 말고 다른 증설선은 또 없습니까? 이해가 안 가는군요. 세기건설 같은 작은 회사가 증설 장비는 어디다 쓰려는 겁니까?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국의 작은 회사가 증설선을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이요. 증설선 같은 해상 장비는 일본에서도 규모가 큰 건설 회사나 우리 같은 전문업체가 아니면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. 뭐 우리야 돈 받고 배만 팔면 되는 거지만 뭘 제대로 알고 오신 겁니까? 도대체 어디에 쓰실 계획이요? 사이토라는 회사는 이번 준설공사에 참여할 유력업체라고 합니다. 그곳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라면 우리 세기가 이번 입찰에 참가한다는 걸 비밀로 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한테 배를 팔지 않을 겁니다. 그러면 이번 입찰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, 상무. 아, 한국은 지금 경제개발 붐으로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. 그 모래나 자갈 같은 기초 골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준설선을 구입하려는 겁니다. 그러면 5,000마력급이면 충분할 겁니다. 어차피 한국은 그 정도 이상의 수요는 필요 없을 테니까. 마침 5,000마력짜리로 새로 나온 배가 있는데 좋은 가격에 쳐드리겠어. 아닙니다. 적어도 20,000마력 이상은 돼야 합니다. 한국에서 20,000마력짜리를요? 5,000마력짜리면 된다니까요. 우린 이 방면의 전문가들입니다. 우리 말을 들으셔. 20,000마력 이상이 아니면은 구입을 안 하겠습니다. 그 정도 배라면 새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시오? 13억에는 훨씬 더 줘야 합니다. 당신 회사가 그만한 돈을 댈 수나 있겠소? 13억에? 아, 저기 오늘 낮에 수리조선소에서 봤던 그 주니찌 3호라는 배가 있던데 그게 25,000마력짜리라고 들었습니다. 그건 얼마입니까? 준이치 3호? 우리 일본 항만청의 규정에 준설선은 20년이 되면 폐선을 시켜야 합니다. 그 배는 19년이 된 배요. 내년이면 폐선을 시켜야 할 배라 이 말이요. 그래도 사겠습니다. 얼마면 되겠습니까? 아무리 폐선 직전의 배라지만 그동안 우리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조금만 수리하면 한참은 더 쓸 수 있을 거요. 가격은 1억 엔이요. 1억 엔? 이름들이 이게